네, 보통 접착제로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의 경우 통계적으로 수명은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관리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래 사용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명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정지어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철물이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된 경우라도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틈은 치과용 접착제로 부착 시에 채우게 되는데 보통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충격에 의해 접착제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틈을 통해서 침이나 세균들이 침투하게 되어 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한 연한 그런 음식 위주로 식습관을 바꾸신다면 보철물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